2013년도에 서울대에서 이런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전도 거부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15년도에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에 당선된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분이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학내에서 학교 안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전도가 멸시를 받는 것은 전도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말로 전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삶을 통해 전도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를 관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면 먼저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어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그들에게 권했을 때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하는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열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명령, 대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듣기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첫째 이유는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무턱대고 십계명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러 가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에서 예수의 말씀을 거스릴 천사가 없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죄악의 세상,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청개구리도 평소에는 어머니 말 안 듣다가 어머니 유언으로 주신 말씀은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내 상사에 대한 말, 사장님의 말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받들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대한 어떤 특효약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하신가요? 아, 내가 이 약 때문에 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당신도 같은 병인데 이 약을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죄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바로 전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좋은 소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게 되면 여러분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떻던가요? 산부인과에서 발 동동 구르던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가 나와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순산했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합니다 그러면요 어떡하지요? 혼자 기뻐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얼른 전화기를 들고서 전화하지요. 이 사위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장모한테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장모님 지금 아내도 아이도 건강하답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고요 전화를 하면 그 장모님이 어때요? 가만히 있나요? 또 얼른 그냥 전화기를 들고서 에? 언니 동생 식구들한테 다 전화를 하죠. 기쁨의 소식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에? 함께 기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는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축복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왜 이 대제국이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지하자원도 많은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망했나? 연구를 했대요. 100여 명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침에 의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내란이 생긴 것도 아닌데 러시아를 비롯한 이 소련,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자국의 문제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배격했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 있는 정치가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히고 말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러시아 정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아시죠?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은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그 가문을 축복하는 가문이 되는 것이죠. 예.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관세워주는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인 전도가 전도를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지혜롭게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지 않는 걸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는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러면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갈급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정말 이 일본에 의하여 국권을 빼앗기면서 여러분 진짜 의지할 데 없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신 지옥 말보다 예수 천당이라는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데 죽어서 천당이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좀 더 나은 데 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배가 불러졌어요. 옷도 잘 입고요. 세계적인 패션들이 한국에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마치 패션쇼 하는 것처럼 멋있게 입었다고 외국 사람들이 보면 감탄을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미가 세계적이라 그래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딴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보다 여러분 50년 전에 사람들의 모습보다 50년 후에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단장을 잘해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는 것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이 살만하니까요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사회도 다 그랬어요. 먹고 살만하니까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타락하고 오히려 하나님 떠나는 삶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러면요 어때요? 예, 안 받아들여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예, 회개하려는 건 마음 없어요. 예수 믿으려는 마음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 요즘엔 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분들 볼 때 참 전도하는 용기가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이 조금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죠.
이 전도를 할 때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이 뭐가 있는 장벽이 뭐가 있느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하고 전도할 때 두려움에 대한 것을 피하는 길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요, 전도를 잘하는 길은 다른데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깝고 친밀해지면 전도는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볼추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을 보면요, 이분이 6살 때부터 예언을 했던 분이에요. 아, 그 부모들이 참 영적으로 잘 이분을 이렇게 길러냈어요. 아, 지금은 30대 초반인가 그쯤 되는 참 젊은 분이신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참 이분의 예언사에게 탁월해요. 아, 이분이 전도했던 간증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전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아, 당신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이러한 이름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다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뒷조사를 미리 하고 와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그분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이 한 번 더 이 산볼추라는 분에게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당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피츠라는 개가 있었지요 하는 말을 하니까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아주 그냥 눈물을 쏟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집에서 기르던 그 강아지가요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개가 죽었다는 걸 알면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강아지를 파는 데 가가지고 똑같은 강아지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키우던 강아지처럼 아주 그냥 뭐 파마도 하고 염색도 했는지 하여튼 가정에 그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깜짝같이 다 속은 거예요. 예전에 기르던 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었는데 산볼추가 그 강아지 이름을 불태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두 손을 들었어요. 이 산볼추라는 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더니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하여 얘기해 주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고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지만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하는 일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전도는 뭐냐?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라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 대상자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가라는 말씀이 1514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100회 이상 기록된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도 200회 이상 나와요.
마태복음 말씀에 54번이나 가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길을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찾아가야 하는 것은 그들을 만나야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서 만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타락한 곳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그들이 찾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있는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솜과 같은 신자의 삶을 보고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가까운 가족과 동료와 동거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으로 사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만하고 남의 험담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줄 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여성도님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고 있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그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말로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거룩한 행실을 보고 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그 삶에 임재한 사람만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바벨론 파샤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얘기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아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여러분 국경일이 있었는지 축일이 있었어요. 파티를 열고 자기 왕비가 너무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각 나라 대사들이 다 왔어요. 사신들이 다 왔어요. 그 앞에서 자기 아내를 불러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왕비 보고 오라 그랬어요. 정가를 받은 왕비가 내가 무슨 놀잇감이냐 하고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요. 신하들과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신하들과 왕이 결정하기를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저렇게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된다면 이 나라의 모든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대할 거냐. 아마 거기 국무위원들이 다 남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왕위를 패해버렸어요.
왕후의 자리에서 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자분들은 고분고분한 줄 아십니까? 왕이 불러도 왕인 남편이 불러도 못 가겠다고 했던 게 여자분들이었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진짜 내 아내는 예수님을 믿더니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남편들이 구원받게 된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내 믿음을 내 삶으로 보여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있죠. 기독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아마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다, 실망시켰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유대교 신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1등 신자가 됐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설득해야 되니까 설득해야 돼요. 이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변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의 그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나는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 신앙에 대한 걸 변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전도하려고. 그건 말이 뭐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말이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게 무슨 대수로워요. 그냥 물 드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 건넨 것 자체가 파격적이에요. 왜?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그들을 개취급해요. 그런데 유대인인 남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그랬더니 여인이요 귀가 번쩍했어요. 왜? 지금 아무도 안 보는 시간,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 남들은 다 낮잠 자는 시간, 뜨거운 태양에 비치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길로 혼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물길로 오는 것조차도 이 여인이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 말했겠어요. 왜? 동네 여인들이 자기를 보면 손가락질 하니까요. 꼴보기 싫어서, 상종하기 싫어서 그 물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 여인이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또 물고 늘어지고 질문하고 또 의심하는 거 다시 물어보고 다 예수님이 대답해 줬더니
그제서야 물동이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일깨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와보세요.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보시라니까요. 예, 전도하라고 했나요? 지가 가서 전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통해서 그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이 불신의 장벽이 다 사라지고 났더니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타이타닉호가 1921년쯤이었나요? 그때 침몰을 하게 됐는데요. 첫 출항이었죠. 새로 배를 건조하고 여러분 아주 손님들, 부자 손님들, 유명 인사들 배에 태워서 미국으로 갔어요.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쿵 하고 부딪혔지만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했지만 배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괜찮은 줄 안 거죠. 근데 선원들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구명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요. 여러분 빨리 구명정에 옮겨 타세요. 이 배가 침몰합니다. 아니 멀쩡한 배가 침몰한다더니 이게 무슨 농담이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명정에는요 몇 사람은 못 태웠대요. 이 선원들이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승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서 타게 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을 설득하여 예수 믿게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에 대하여 여러분 미쳤다고 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아이 저 노아 미쳐, 노아 영감 저거 나이 들더니 미쳤어. 응? 어떻게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 진수하지, 저 산에 지어가지고 어떨라고 저렇게 헛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노아를 다 미치광이로 믿어버렸어요. 배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가족들도 들어가게 되고 모든 짐승도 다 들어갔는데 사돈들을 있잖아요. 사돈들 찾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해서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배를 만들라 해서 지금 배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 배에 가서 타시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아이고 사돈 양반 참 곱게 미쳐야지. 어쩌다가 그리 됐어.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미쳤다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 한 사람도 아무리 설득해도요 따라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닫혀지고 있어요. 마귀가요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만들어버리는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안 내고요 나쁜 소문은 돈 안 주고도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족할 정도잖아요. 소문만 듣고서도 실족하잖아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믿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아는요 구원의 방주를 크게 지었지만 자기 가족 외에는 짐승들만 구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밖에 구원 못했어요. 그래도 노아 할아버지는 자기 가족이라도 구원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가족은 다 구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기도의 제목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득하는 것, 돌아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까지 계속 설득하셔야 돼요. 네. 전도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도 전도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전도하냐? 예, 내가 예수 믿으니 참 좋다. 당신도 한번 믿어봐라. 당신도 한번 와서 들어봐라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하는 전도 방법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썼던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면서 단순한 방법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주위에는 안 믿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 전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에게 교회 와봐, 한번 와서 들어봐, 한번 좀 믿어봐 초청하는 거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켄터베리 대주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는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봉사,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와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자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선택했던 것 중에 최고의 선택은 예수 믿은 거였어요. 그분이 예수 믿었기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었어요. 믿음을 제게 억지로 심어준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본보여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본보여 주셨어요. 오죽 하나님 사랑했으면 제가 목사 되고 싶어 했겠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대충 믿음 생활했으면 제가 목사 됐겠습니까? 제 막내 동생이 목사 됐겠습니까? 네.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우리의 초청의 대상입니다. 주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네.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지요. 우리가 제자들의 이름을 댈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러잖아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님께 갔어요. 형님, 형님, 왜 그래요? 저 오늘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형님 와봐요, 가봐요 하고 형님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줬어요. 베드로, 반석 같은 교회의 터가 되는, 기초가 되는, 너는 반석이 될 사람이다. 안드레가 한 일이 뭐가 있죠? 몇 가지 성경에 기록된 게 있어요. 뭐 오병이어 때 여러분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 전해드렸다든지 이런 얘기는 있지만 다른 일을 한 게 뭐 있어요? 형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 이게 안드레가 한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열매를 가져왔잖아요. 안드레는 자기 형님을 전도한 사람이었지만 그 형님 베드로는 5,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키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는 못 된다 하더라도 안드레는 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께 초청되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했어요.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 가서도,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어떤 삶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걸 간증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나누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없어요. 4월 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닫힌 눈을 열어드리게 하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전도함에 있어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없잖아요. 있어요. 뭐 나를 위해 전도하나, 저 좋으라고 전도하는데 저가 저렇게 성질 내면서 안 받으려고 하니 내가 뭐하러 전도하겠냐, 이런 마음 가지기 쉬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용기 주시라고, 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아니하도록 설득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계속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5명 이상 적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초청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최대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는 가라, 가정으로, 일터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핑계대고 가지 못했습니다. 미루면서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라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소식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영혼을 설득하며 저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이웃 형제 자매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